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가야 유물특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가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물특별전시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대가야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령이라고 나와 있고요. 고령이 핵심이겠죠. 우리 가야 하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가야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금관 가야고요. 금관 가야 같은 경우에는 김해 중심, 그 다음에 대 가야 같은 경우에는 고령 중심이라고 했는데요. 예, 가야 지역은 그 전에 변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유명한 게 바로 철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그 주도권이 변합니다. 이게 전기가야 연맹, 후기가야 연맹인데요. 이 주도권이 변한 거는 400년에 광개토대왕의 원정, 예, 그걸 통해서 이렇게 주도권이 변했죠. 예, 그거에 대한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광개토대왕 비서, 그 다음에 하나는 호우명 그릇. 예,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인데요. 밑에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그 명칭을 통해서 이때 정말 내려왔구나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철이 유명한데 그거에 대한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유물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형사 능력 검정 시험 준비하면서 유물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나오는 그림들 있죠, 유물 그림들, 그런 것들은 따로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예, 눈에 익습니다. 예, 이런 문제 딱 보면 그냥 4번 팍 찍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1번부터 볼게요. 금동대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동대향로. 예, 백제의 금동대향로인데요. 예, 이것도 이제 펄에서 발견됐어요. 진흙에서.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멸망할 때 부랴부랴 이제 이걸 이제 숨겨놓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펄 속에서 예, 그 뭐 산화라든지 부패 이런 게 되지 않아서 거의 원형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현재 국보고요. 예, 이건 좀 관련이 없고요. 백제와 관련된 거. 다음에 두 번째. 아, 예, 이건 이제 천마총 금모자. 예, 천마총 하면 신라죠, 신라. 예, 금모자인데 좀 가야와 관련 없고요. 세 번째. 예, 이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천마총에서 발견된 건데요. 예, 접형 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신라와 관련된 거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건 이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건데요. 예, 무령왕릉 관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자를 쓰고 양쪽에다 이렇게 다는 거죠. 예, 관식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백제와 관련된 거. 예, 가야와 관련된 거는 4번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 예, 여기서 출토된 이 유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